중요한 이웃. 이것은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 청서를 발표하면서 남조선과의 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을 꼬집으며 꼭지는 그럴듯하게 됐지만 그 뒤는 역시 간특하기 그지없는 외나라 특유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살점처럼 소중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남조선이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 및 남조선 일본 간 합의를 위반한 요구. 살륙의 닛본도를 휘둘러 신성한 강토를 피바다에 잠그고 우리 민족에게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20만 명의 우리 여성들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들씌운 사무라이의 피를 물려받은 후예들이 피 묻은 우길기를 또다시 벌룩이고 있으니 그 흉악성에 세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 도청과 의회는 물론 남조선 각계에서 이따위 왜곡과 날조로 도배된 외교 청소가 가야 할 곳은 강요회의가 아니라 쓰레기통이라고 하면서 일본을 향해 항의문을 발표하고 규탄의 법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죄 많은 과거에 대해 골백번 섞어 대죄해도 모자랄 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웃이라는 닭살로 오르는 말을 꺼내는 그 알량한 속통은 어느 모로 보아도 꼭 구미호우 속통 한 가지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이웃 아닌 이웃에게는 서슬푸른 매를 들어 징벌해버려야 할 이웃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규탄의 함성이 고약한 섬나라로 무섭게 빗발치고 있습니다.